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인테리어 소품 한방에 끝내자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원하는 이미지로 저렴하게 액자 만드는 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무료 이미지가 많으니까 그걸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이미지는 마음에 드는데 용량이 너무 작을 경우 그 액자 사이즈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까운 간판 자재상을 광고 자재상 뭐 간판 자재상을 찾으면 거기에서 출력을 해주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도 되고, 거기에 찾아가서 이미지 괜찮은 이미지 있는지 거기서 바로 의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서 시트지나 아니면 캔버스 아트, 뭐 기타 그런 자재들 저렴하게 출력을 해올 수 있고, 가까운 액자, 요즘은 액자집이 잘 안 보이는데 인터넷으로 그 크기 사이즈 맞춰서 저렴하게 해주니까 그렇게 구입을 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 있는 액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네이버에 무료 이미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디자인하는 곳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다운받은 다음 가까운 간판 자재상 또는 광고 자재상을 찾아서 거기에서 출력을 한 다음 액자를 넣으면 제일 저렴한 방법으로 액자를 만드는 방법이겠죠. 캔버스 아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광고 자재상에 캔버스 아트를 출력을 해주니까 저렴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앞에서 말했지만 가까운 광고 자재상을 찾아가서 출력을 의뢰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가성비가 좋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